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친구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 가서 일하거나 이런 것도 뭐 아니,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그건 너무 달아놓고 자가용처럼 타고 다녀도 되고. 아, 그 계약했는데 바로 출고 가능한 차가 있대요? 예, 4월 생산된 차량이래요. 이게 지금 금리도 좋아요. 1.9%. 오, 좋네요. 어차피 예. 저뭐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다 옵션도 똑같고. 근데 이게 지금 한달 넘게 밖에 서 있다는 게 그것 빼고는 아유, 다른 건 그건 똑같네요. 뭔 상관없죠. 우리 차 출고해서 넘버 다는 분들은 3주도 그냥 세워놓는데, 밖에다 뭐. 응, 의미 없고 세워놓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번호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달 뒤에 뭐 100만 원이 오르든 150이 오르든 빨리 뽑아서 장착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고, 사장님은 이제 걱정되는 게 자격증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 맞아요. 그거는 그거 이제 진행하면서, 어차피 요것도 양도양수 진행하면 2주 걸리니까, 그동안에 적성검사 언제 한다고요? 내일이요. 내일 하면 이제 시험 일정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 시험 일정을 그 근처 지역만 말고 대전도 갈수 있고 서울도 갈수 있고 빨리 되는 데를 알아보고 빨리 시험 칠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대전으로 가요. 대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다 보고 예, 그렇게 있겠네요. 하면 내 지역 말고 예. 타 지역에서도 볼수 있어요. 순번대로.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해놓고, 네. 그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그랬잖아요. 자격증 없어도 되고 운전면허 없어도 명의 이전은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 자격증 따면 네. 협회는 진행할 때 가입을 먼저 해놓고 취업 보고는 자격증 나오면 그때 할 거예요. 혹시 이차 만약에 출고하면 지금 그 임시 번호판 달잖아요. 그러면 영업용 번호판 달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 출고가 되면 한 열흘 정도 걸리니까, 열흘 안에 이게 끝났다 그러면 그냥 달아서 놔두면 되고, 열흘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임판 뜯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저 일정을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과태료 안 나오게. 지금 출고 신청하면 한 열흘 걸려요? 아니죠. 출고 신청하면 바로 한 2, 3일 되면 나올걸요? 예, 차가. 예. 한 다음 주 화요일쯤으로 잡아놓고 바로 뽑아달라 그러고, 예. 예를 들어 화요일날 나오면 또뭐 바닥 철판 깔고 서비스 썬팅하고 뭐하고 또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딱 맞아요, 타이밍이. 그 사장님 혹시 그 번호판 달게 되면 뭐 이건 경기도 걸로 나오는 거죠? 사장님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 그 번호동이죠? 주소가 경기잖아요. 예. 저기 주소로 받는 거예요. 그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경기 번호 달다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예를 들어. 그럼 서울 번호로 변경해야 돼. 내 주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일정 되는 대로 잡고, 그다음 서류 준비해서 남박 계약하러 오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차를 끌고, 예를 들어, 개인 용달 말고, 제가 뭐 친구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 가서 일하거나, 이런 것도 뭐 아니,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그건 너무 달아놓고 자가용처럼 타고 다녀도 되고, 개인적으로 아예 써도 되고, 운송업 하려면 운송업 해도 되고, 그건 관계없어요. 제가 구비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 네. 시간 되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넘버 계약하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일단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죠. 내일은 계약금만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공문이 나와요. 접수 쪽 나오면 그때 잔금 치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구비 서류 보내드릴게요. 네.